감사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춤을 췄으면 아마 연꽃이 필 텐데, 아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데도 앵콜앵콜 하신 분은 여기 와 춤을 안 추네. 그분이 나와야 내가 하고, 제가 개떡까지 부르는데 춤도 개떡까지 춘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?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개떡까지 1분 동안 피를 불면 나오세요, 나오세요! 밑구덩이에서도 이렇게 열시고 열시고 뭐 이렇게 연꽃이 피는 것을 춤을 추면 이 강화도의 산신령이 와서 다 도와주실 것 같으세요? 얼씨구, 아이고 오셨습니다, 아이고 오셨습니다. 야, 와인 한잔 해주세요. 여기 김학민 남자. 고생했어. 아, 나 지금까지 일을 지방도 다니고. 예, 후배는 한지수야, 우리 찍어. 잘 찍어주십시오. 이 연세에 지금도 우리가 즉흥 지금 연주를 합니다. 즉흥 연주. 얼씨구나! 좋구나! 좋다!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오늘 김한규 선생님이 오늘 강화도에서 한다고 꼭 와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왜 가야 되냐? 그랬더니 꼭 와야 된다고. 그래, 저번에 제 저 풍류 행사에 와서 노래 불렀으니까 내가 품앗이하러 와야겠다. 옛날에는 우리 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농사를 지려면은 여럿이 모아서 품앗이를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마을이 파괴가 되고 이 마을 자체가 이제 혼자 농사짓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정신이 뭐냐면은 공동체 정신인데, 이 공동체 정신이 점차로 사라져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새로 발견된 것이 무엇이냐면, 이 놀자고 하는 모임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노는 것에 이 공동체가 이 마을이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 이제는 뭐 일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고, 놀자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모임이 놀자 모임 같습니다. 놀자. 놀자라는 것은 나사가 풀린 게 노는 거죠. 나사가 풀려서 노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 예. 인생은 요즘에 불구덩이 보면 계속 쪼옵니다. 쪼아. 쪼우는 곳에서는 여유가 없습니다. 풀어질 때, 논다고도 하고, 거기에 생명이 나오기도 하죠. 꽃도 핍니다. 그래서 일상 사는 항상 무엇인가 먹고 살아야 되고, 또 가족 등등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항상 뛰어갖고 하는 세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노는 것도 어떻게 노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얼씨구 좋다, 이렇게 노는 게 있고, 얼 빠져서 좋다,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. 얼 빠져서 노는 건 사람들 보면 얼굴을 보면 압니다. 얼이 다니는 불이니까요.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박지도 않고 그렇습니다.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, 얼이 빠질 증상이 첫 번째가 어지러워요. 얼이 찌그러져.
그래도 문드라지면 우리 어리벙벙한 사람이 돼요.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얼이 똘똘해지고 더 깊어지면 얼간이가 돼. 삼기창에 주름을 부고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얼차려서 시킵니다. 그래서 얼빠져 놓지 말고 이렇게 기망민 이 모임에서 모이면 얼씨고 잘 노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얼씨고 잘 노는 필이 한 곡 좀 마무리할 테니까 귀로만 듣지도 말고 손으로 이렇게 어깨로 한번 머리를 갖고 한번 놀아보고 어깨도 한번 갖고 놀아보고 손도 갖고 놀아보고 허리도 갖고 놀아보고 남자친구가 안 놀아준다고 하고 애기가 안 놀아준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갖고 내가 노는 것이 첫 번째 비법이요. 두 번째 잘 노는 방법은 에너지를 타고 노는 겁니다. 세 번째 잘 노는 방법은 꿈과 희망을 갖고 노는 거죠.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바람을 만들 수 있으면 놀기가 쉽다. 제가 오늘 피리를 불면서 바람을 일으킬 테니까 몸을 갖고 노시던가 기분 좋게 노시던가 오늘 여기 내가 왜 강화도까지 왔을까 이렇게 하면서 원래 내가 뭐하러 여기 왔지? 무엇을 하러 왔지? 이런 걸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피해보니까 다리 와가지고 춤을 추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일찍 앞으로 저 그 자리를 정말 기가 막힌 자리예요. BTX가 거기서 탄생이 됐습니다. 아, 대단한 우리 성준 선생님의 즉흥 그런 팀이 들었습니다. 다음에는 예원대로 패션쇼 하기 전에 우리 저 최세엽 교수가 우쿨렐레 연주를 하겠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인 걸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 최세엽 교수님 대기 잠깐 나오시고 여기서 강재현 교수도 책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멋지겠습니다. 네, 지금, 네,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, 악기를, 우쿨렐레라는 악기를, 정말 그,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 번째로 사용할 정도로 잘 다루는 교수님이고요. 네. 오늘 사실은 김학민 선생님이랑 같이 음향이랑 영상을 준비해서 왔는데 우쿨렐레를 틀어버려가지고요. 우쿨렐레를 연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쿨렐레 하면은 다들 이런 거 치잖아요. 네, 전부 다들 제주도 프로모 같은 거 떠나요. 둘이서 모든 걸 흘려버리고 네, 이런 거 하는데 다들 이런 거만 보셨으니까 네, 저는 이걸로 캐논 먼저 연주해드리겠습니다. 잘 못해도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.
리베르 탱고 우크렐레로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는 뱃살 무쳐 하나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뱃살 무쳐 해드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좋은 시간 되시고요. 다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. 뱃살 무쳐 드려드릴게요. 다시 해드리겠습니다. 뱃살 무쳐입니다.